아닐 때는 이제 떠들어 주셔도 돼요. 야구장 분위기 내주셔도 돼요. 스크라이크. 안녕하세요. 스크라이크의 자두신.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 조회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그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거 이거네. 이거 지났어요. 이거 준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 여기 오세요. 앞으로 이거 할 때요, 이거 안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MZ 세대에서 요즘에 진짜 떨리네요. 아니,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쳐본 적이 없어요. 네, 무게부터 칠 때는 갤러리에도 좋고. 그거랑 또 다르지 않아요? 차라리 골프를 하면서 갤러리는 안 돼요. 망신을 많이 당해봤지만 내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티스한테 말로도 누가 맞은 것만큼 하겠어. 그러니까 위안이 돼. 이게 슬픈 얘긴데 대학교 때 아리조나 오셨잖아요. 티켓을 한 15-20장을 주셔서 저희 한국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이었어요? 말로 없는 맛이. 제 생애 첫 야구. 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내 연락을 안 받았구나. 아. 강판됐어요. 네? 강판됐어요. 몇 대, 몇 대 이게 제 것만 아니 어, 많이 던졌네. 이거 되게 잘하고 있다. 말로 갑자기 아 맞아 맞아. 내 닉네임이 말로 없는 거야. 어려운 데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팀은 오비야. 팀은 오비예요. 5초 가면 언제부터 똑바로 갔어요? 5년 지났어요. 똑바로 가시면서 거리가 줄으셨어요? 아니면 아니야 똑바로. 근데 역도를 2년 반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몸이 완전히 유연한 데다가 파워 그대로 유지. 하체가 하체 그렇지. 내가 1, 2학년 클래스 다 통틀어서 1등 했으니까. 샷! 샷! 버틸 때는 이제 떠들어 주셔도 돼요. 야구장 분위기 내주셔도 돼요. 그게 더 도움이 돼요. 그럼 더 조용해야지. 아무 말도 없지. 조용하면 다 나아. 야, 허리 아픈 스윙이 아닌데? 긴장했네. 허리 아픈 것 깜빡했어. 이게 로봇인가 봐요. 계속 따라다니던데 아까? 시원하게 뭐 했어? 수고했어. 수고했대. 맞아, 픽업은 먼저 쳐야 돼. 네, 먼저 쳐야 된다고. 아. 레인지가 먼저 쳐야 돼요. 그렇지. 아니, 자기 볼 먼저 쳐야 그 다음에.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오늘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다 기억해요. 윤성민 선수의 티자. 스윙 좋네요. 와, 야, 좋을 것이다. 굿샷. 오, 이건 벙커를 바로 넘겨서. 이야, 멀리 왔네요. 네. 보면 야구를 했던 선수들이 이 하체 이동을 찾다 보니 잘 세운다. 비어레퍼. 자, 박찬호 선수의 샷인데 방향 좋았고요. 오, 벙커를. 넘어왔습니다. 네, 지금 저 벙커를 다 넘어왔으니까요. 미터로 볼 때 마지막 벙커 넘는 게 305m거든요. 네, 역시 듣던 대로군요. 네. 아니 거기 보지 그게... 말고 나무 보고 치라고 했죠. 네. 사람들 괜찮을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무 보고. 장타자다 보니까 멀리 있는 네? 카메라 팀들, 스태프들이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네. 자, 과연 얼마나 멀리 보내고 또 얼마나 정확히 보낼지. 이야,
오. 오, 네. 굿샷. 와, 이러면 스크램블 방식의 차토에서 박찬호 선수를 택할 확률이 높네요. 아, 나 저거 소리로 감탄사. 굿샷. 아, 좋아. 아, 나이스. 와, 잘 쳤다. 완성민. 오, 바운스. 아, 바운스가 못 넘어왔습니다. 아니. 떨어졌는데. 4번 클럽으로 이렇게 그린에 올린다는 거 가지고 좋은 들어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최경주 선수의 파퍼입니다. 파퍼. 네. 아, 들어갑니다. 네. 네. 최경주 선수인데요. 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역시 네. 큰 게 코리안 탱크. 한 5피트? 특히나 좀 지나간 거. 자, 샷. 오, 하나 왔다. 박지훈. 너무 좋아요. 네. 완벽하네요. 아주 컨택도 깨끗했고요. 카메라 이제 확실하게 감을 네. 잡은 것 같아요. 박지훈 선수는 확실하게 더 컨시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볼을 갖다 놔야지만 윤성민 선수에게 부담을 훨씬 덜어줄 수 있습니다. 네. 좋아 보이는데요. 파펫.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네. 네. 방송 재밌다고 합니다. 아. 400만 원대 300만 원. 생방이지. 처음에만 약간 방송을 네. 의식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잠시 잊었어요. 방송인데. 네. 아, 다시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잊으니까 잘 쳤는데. 우리 리드를 잡았으니까 이제 한 올만 더. 예. 아예! 어우 이거 볼 좀 서귀포까지 갔다. 아, 결승대로 갔어. 몇 년대로. 뭐? 팀 그레이스도 상황은 안 좋은데. 근데. 바운스가 크게 나야만. 네, 어쨌든 뭐 그린에는 올릴 자신 있어. 너무 어려워. 안전하게. 아,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잘해야 되는데 진짜. 재밌네 이거. 재밌죠. 이거 엄청 누구 기획을 잘했네. 혹시 내담대 지금 만약에 내년에 또 똑같은 거, 그러니까 다들 한다 그러면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내년에 또 한다. 저것만 돼. 벙커 들어가라. 어. 벙커. 괜찮아. 아, 미안해. 아, 나는 블루 들어갈 줄 알고 벙커 들어가라고 한 거였어. 미안해. 아니야. 어? 나 블루 들어갈 줄 알고 여기 벙커 들어가. 세일 내라 이렇게 하는 그 얘기야. 와, 역시 BGM에 BGM. 아까 걸으셨으면 짧은 거예요? 아니, 저거는 이게 말아치려고 그러는데 네. 얘가 자꾸 왼쪽 갈까봐 아니 벙커 들어가니까 파펫 나이스. 윤성민 들어! 갔습니다! 아, 나이스 파! 네. 야 이걸 막았네요 승부산데요? 네. 마지막에 왔었어. 그 약해가지고. 마지막에 그걸 약하게 치잖아. 그거 있잖아. 너 타이거 우즈 나중에
나이키 그거였어. 그게 진짜 신난 거야.